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국판 리메이크 소식과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후 배우들의 근황을 다뤄보겠습니다. 대만 청춘 영화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초석을 다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대만에서도 대만 영화의 부흥을 알린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나름 대만 영화계에서는 한국의 실리 같은 존재감을 지닌 작품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국에서 1세대 대만 청춘 영화라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가 2세대 그리고 나의 소녀시대가 3세대로 이렇게 3개의 대만 영화를 통해 대만 청춘 영화라는 장르가 한국에 정착된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공감하기 쉬운 아시아권 문화 감성과 감미로운 영화 음악,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진감, 긴박감을 보여주는 피아노 배틀씬은 유튜브에서 1500만 조회수가 나왔을 정도로 엄청 유명하기도 하죠. 여담으로는 여주인공 샤오위 역의 계륜미의 청순한 외모와 연기력 때문에 한국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이 영화를 더 좋아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화 스윙키즈, 신과 함께, 형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도경수가 원작의 주걸륜이 맡았던 상륜 역을 맡고 여주인공 샤오이 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부터 오디션을 본다고 했으니 지금쯤 오디션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샤오이 역을 신인 배우에게 주려고 캐스팅이 늦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리메이크 영화는 내부자들, 천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선보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제작하며 로맨스 영화로 유명한 허진호 감독의 행복과 외출 등의 각본을 담당했던 서유민 감독이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한국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유민 감독은 올해 2021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내일의 기억의 감독인데 서예지 배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말할 수 없는 비밀은 하반기에 크랭크인 예정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인공 역할의 주걸륜. 이 주걸륜의 첫 감독 데뷔작이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고 그는 더 나아가 감독과 주연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각본, 음악까지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았고요. 영화의 주촬영지인 다강중학은 실제 주걸륜의 모교이고 그는 이곳에서 피아노와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모든 피아노 신은 그가 직접 연주를 하였고 다른 배우들의 피아노 신 역시 그가 코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첫 감독 데뷔작은 제44회 타이완 금마장 영화제에서 올해 대만 영화상, 주제가상, 시각효과상 세 개의 부분을 석권하며 영화의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학교에서 이 영화를 틀어줄 때 책상에 화이트 테러가 자주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주걸륜. 그는 16세 때 작곡을 시작했을 정도로 음악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평범한 고등학교가 아닌 담강중학음악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였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점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져 그는 그의 음악 노선을 유행음악으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타이페이 대학 음악과에 두 번이나 떨어져 좌절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주걸륜이었지만 어머니의 꾸준한 격려로 1997년 타이페이 스타 TV 방송국의 초급 신인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의 노래 꿈의 날개를 불렀고 이를 계기로 그는 알파 뮤직 컴퍼니의 작곡가로 발탁되어 그의 음악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재다능한 그였기에 작곡가가 아닌 가수로 데뷔, 큰 성공 후 2005년에는 이니셜 D라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처음 발을 디딥니다. 2006년에는 황우아의 주연으로 그리고 2007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감독 데뷔까지 그렇기에 그는 2009년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까지 이름을 올리며 부와 인기를 모두 잡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연애설이 많았지만 2015년 대만 출신의 모델 쿤린과 결혼해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래 그의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20년 4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대만 넷플릭스의 SNS에 한국 콘텐츠 홍보가 너무 많다. 마치 한국 넷플릭스 같다. 라며 불평하는 글을 올렸다.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매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샤오이 역의 계륜미입니다. 영화 속 청순미를 자랑한 그녀는 실제로 보면 백옥 같은 피부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연미인으로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2년 영화 남색 때문으로 데뷔하여 얼굴을 알렸는데 그녀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다양한 작품 활동들을 이어갔고 2012년 청소년들의 우정, 동성애, 그리고 대만 민주화라는 다소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담고 있는 여친 남친의 주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신들린 연기를 보여준 그녀는 제49회 타이완 금마전과 제55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녀는 2004년 영화 경과 촬영을 통해 알게 된 대리빈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 하지만 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10년이 넘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갑니다. 또한 2014년 계륜미가 40억 상당의 호화주택을 구매할 때 그녀와 대리빈이 같이 가구를 보러 다니는 사진이 나돌아 둘의 결혼 소리 쏟아졌지만 2018년 그들이 별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번에는 결별설이 나돌았지만 이 또한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